자, 크랙 부위를 한번 보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셀프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에 의해서 여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8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진동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가 이제 조인트 부위인데요. 얘는 이제 레미콘에서 부은 부위고, 여기는 이 정도 두께를 기계 미장을 한 거예요. 위에는 이제 하드너, 칼라 하드너로 해서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인트 부위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크랙 보수는 예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랙이 보인다 하면 그때부터 간단하게 보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건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방치하면 계속 넓어지고 침투되는 깊이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이제 이 안에 충진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발포우레탄 그런 형태로 안에 깊숙이 침투를 시켜서 팽창을 하면서 크랙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시공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크랙이 보인다면 무조건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작업을 하든 청소를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마피플렉스 이제 AC510K 카트리지인데요. 이런 크랙 구수할 때는 간편해요. 짜기가 쉬우니까. 최대한 이제 깊숙이 넣어서 안에 밀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헤라를 쓰시든 아니면 분무헤라 이걸로. 얘는 벌써 움직여서 튀어나왔어요, 지금.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거 박느라고 더 크랙이 생긴 거죠.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넓으면은 실리콘 헤라도 좋지만 고무 헤라로. 빨간색에 하얀 거를 칠해놨지만 얘가 이제 되게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옥상 같은 경우는 방사를 이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페인트로 마감을 한다 하면은 이제 페인트에 잘 먹기 때문에 이 실란트 계열의 이제 보수제를 안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랙 보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크랙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마페이 AC510K 크랙 보수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빨리 마르고 탄성도 좋고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번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